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2번 방화재료가 나왔어요. 그죠? 방화재료 이게 뭐예요? 마감재료라는 게 있고 그럼 지금부터 마감재료 하자는 얘기죠. 예, 얘들 하든 얘기 얘들 하든 방화재료의 성능 기준 시험 방법. 이게 이제 그러면 방화재료는 크게 내부 마감재료하고 외벽 마감재료 이렇게 크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지금 그 중에서 여기는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것은 내부 마감 재료 가지고 좀 떠들고 있어요. 내부 마감 재료 가지고. 그럼 내부 마감 재료라고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 건 내부 마감 재료. 그러면 이제 내부 마감 재료를 방화 구조로 하라고 하는데 그 개요를 한번 볼게요. 방화재료란 이런 거란 거죠. 불연재료, 준불연, 나련재료 얘를 방화재료를 한다. 2번 국내건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튼 뭘로 한다고요? 불연성 시험, 열방출률 시험, 가스유해성 시험으로 한다. 이거 관련 규정이 제일 먼저 나올 게 대상이 대상 내부 마감재료 규제 대상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그럼 전부 불연 뭐 이런 걸로 하라는 건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 규제 대상 이게 여기에 없고 282로 갈까요? 그거부터 하자고요. 이게 이렇게 구성하니까 사람 참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282번 갈게요. 29번 차트. 예예. 예.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 기준 어떤 애들이냐 이거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저 파트예요 지금. 그 어느 년도에는 연장난 지금 이거 이 부분이 이거 다 났던 거예요. 그 29번 이거 마감재료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데 뭐 적용 기준 제한 대상 제한 대상. 마감 재료를 어떤 거 하면 상당히 복잡을 떨어요 지금. 그죠? 이거 자체가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이거 보면 그러니까 건축법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이에요. 건축법 시행령에 법규 보시면 61조가 있어요. 이걸 쭉 설명해 놨다 이거죠. 공동주택 2종 어쩌고 위험물 하여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점 문제로 터질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 2종 위험물 얘들은 뭐예요? 몽졸이죠. 몽땅 거죠. 다 규모 사이즈 없어요. 공, 이, 위 얘들은 몽땅 일단 그 다음에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저기 해서 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암기할 수 있어요. 5층 이렇게 5층 이상 건축물 창고 얘는 500 이상 600 이상 이면 내부 마감 재료를 규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규제는 옆에 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 공장은 1000 그 다음에 1에서 위에 애들을 지하층에 설치한다 얘들을 지하층에 설치한다. 또 뭐예요? 문화 집회. 얘들은 또 역시
다 몽땅. 뭐 그 어렵다고 너무 막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은 공동주택 등 해버리고 끝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출제위원도. 공동주택 등. 2번은 뭐예요? 이종 근린 중 공연장 등. 3번은 위험물 저장시설. 4번 5층 이상. 5번 창고. 6번 공장. 아, 공장이 이게 천이 아니네, 그죠? 네. 얘도 일단은 이렇게 그냥 공장이 제외 규정이 하나 있는 거지, 그죠? 예. 나머지는 그냥 뭐 두 문자 써서 이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결국은 뭐 사이즈는 얘만 두 개 있는 거네. 뭐 500, 600 일단 하는 거잖아요, 지금. 500, 600 사이즈. 그리고 옆에는 뭐예요? 마감 재료가 마감 재료인데 거실하고 복도 계단 통로 이렇게 나눴대. 거실 복개통. 근데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불준난. 여기는 불준난 이걸로 하라 할 수 있고 여기는 불준만인가요? 불준만 되고. 예. 여기도 여기는 그냥 전부 몽땅 불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제한 대상이에요, 그죠? 예. 이거 자체를 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5점으로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면은 뭐 적절히 써서 이거 암기만 해놓으면 이 사람 무조건 저기 맞는 거라니까. 25점. 물론 25점으로 해서 점수를 담아줘. 그 밑에 비교표를 살짝 써야 돼. 비교표, 그죠? 예. 준해불 2, 요 밑에 써보면 준해불 2방이면 제외시킨다. 그것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예. 주요 구조부를 내와 불연해서 200인가요? 200 이하마다 방화구역을 쳤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방화구역을 좀 잘 쳤으니까. 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장, 그 6번의 공장에 가로 있어요, 가로. 다만 1층 이하이고 1000 미만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공장은 대상 제한 안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슬그머니 이게 10점, 고개 10점 문제예요. 고개 그거 하나만 톡 떼가지고 공장 제외 조건. 이게 내부 공장이 내부 마감 재료일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조건을 써보세요. 공장 제외 조건 그거 낸 거예요. 그 이런 걸 하나 톡 던져 놓으면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 냈다고 이제 막 저기 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어디 구경도 못한 거 냈다고 했죠. 근데 있다는 얘기죠. 그거 낸 거예요, 그게. 그것도 그래서 같이 쓸게요. 지금 대전제는 뭐예요? 1층이야, 1000.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로서 요건이 뭐냐, 요건이. 위대, 뭐 별것도 없어요. 11 위대복이에요, 뭐. 공장 제외 조건 하면 그냥 바로 두 문자가 11 위대복 끝내야 돼. 그래 11은 뭐예요? 1층이 아니고 연면적 1000 미만인 미만으로서 다음 요건. 위는 뭐예요? 화재 위험이 적은 용도. 물론 또 이걸 또 우르르 쓰라고 쓸 수죠. 화재 위험이 적은 용도로 쓴다. 제철, 제강, 얼음,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는 뭐, 그러니까 화재염이 이 위에요, 지금. 화재염이 적은 정도. 뭐 별거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출구를 가질 것. 대피 가능한 출구를
가질 것. 이게 일천 이거로서 이런 걸 모두 갖추면 그 공장은 마감 재료 제한 없이 알아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 이걸 하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복합자재. 샌드위치 패널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자재. 예? 복합자재 하면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 같은 의미다. 그렇게 봐주세요. 자재를 사용 시에는 뭐 도덕적인 얘기예요 이거. 품질 기준에 적합한 걸 써라. 적합할 거. 별거 없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거 해놓고 10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점 문제로 그냥 이거 낸 거예요. 그죠? 공장 건물에서 마감 재료 적용 제외 조건 쓰세요. 10점이에요 10점. 그럼 뭐 이거 할 게 뭐 있죠? 요거하고 요거 11 위대복 이거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9점을 주던 그대로 썼으면 10점이에요 이건. 10점 그죠? 왜 깎고? 법 그대로 내용 다 썼는데. 근데 이걸 그대로 다 못 썼겠죠. 조금 뭔가 생략하고 어쩌고 쓰기 때문에 9점을 주겠죠. 이거 못 해결하겠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으면 암기가 되는 거고, 아, 난 뭐 이렇게 되면 한없이 암기가 안 돼요. 그죠? 그럼 뭐 일단 뭐 공이 위 오창 공지 뭐 이렇게 내려가. 뭐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요 가운데 면적 있는 거 10백 개 없음 500 600백 개 더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 뭐 여기 찍 거 놓고 공장에 거죠. 거실 복개통 거 복개통으로 나눠져. 불준. 이건 뭐 못 쓰겠느냐고요. 저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거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알 것도 없잖아요. 저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자꾸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 도망가시지 말고 달려들어서 하세요. 왜냐 이거 그냥 25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내려 갈겨서 죽었다는데 이걸로 25점 주기는 조금 부족하죠. 그죠? 양이. 그래서 어떻게 30번 외벽 마감 재료가 같이, 이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외벽 마감 재료 그전에는 없었어요. 내부 마감 재료만 규제하다가 지난번에 어디 뭐 해운대인가 뭐가 터지는 바람에 오 안 되겠다 외벽도 규제해야 된다 그때 급조한 거죠. 급조. 그러니까 저 시험 볼 때는 뭐 이것도 나온 거예요. 그죠? 봄은 막 그 문제 전부 저 시험 보러 갔을 건데 내가 충전 그냥 해놨더니 그죠? 이것도 써놨더니 그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꾸 사건 사고 나면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거죠. 보면 원자장 나올 것이고 보면 뭐 저 지진 나올 것이고 보면 복합 응? 복합 저 나올 것이고 뭐 우르르르 그렇게 되면 운이 좋은 거겠죠. 그죠? 재수 없으면 또 하나도 아닐 수. 성격 이상한 놈이 들어가면 또 이상한 짓 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시험은 출제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이 추릴 수 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시류를 계속 따라 붙고 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쪽집게라서 되는 게 아니고. 30번 그럼 외벽 마감 재료를 해야 되죠. 외벽 마감.